안녕하세요. 오사카 아줌마 카롱입니다. 어겐키 데스카? 오늘 저는요, 쯔루아시 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쯔루아시 역은요, 지하철과 JR 양쪽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쯔루아시는요, 코리안타운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일본 속의 한국입니다. 오늘은 코리안타운을 여러분과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고고 싱싱입니다. 쯔루아시 역 근처에도 한국 식품이랑 제품은 많이 팔지만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릴 곳은 역에서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지 있는 코리안타운을 여러분과 함께 갈게요. 네, 코리안타운 간판이 보이는 곳으로 꺾어서 들어가시면 이제부터 코리안타운이 시작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곳은요, 호떡집인데요. 오늘은 수요일 야스미, 쉬는 날이네요. 문을 닫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걸어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는 양말 가게가 보이고요. 또 저 앞에 노란 간판은 화장품 가게입니다. 이 화장품 가게도 항상 늘 사람이 많은데 오늘은 너무너무 날씨가 더웠거든요. 그래서 평일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좀 없는 편인데요. 네, 저기 종로 핫도그라고 적혀 있는데요. 핫도그 붐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곳은 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핫도그를 사 먹기 위해서 일본 분들이 저렇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는 핫도그 와 정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대낮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국의 네네치킨도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또 쭉쭉 올라가 볼게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양산도 많이 쓰고 계시네요. 여기도 한류숍이네요. 네, 코리안타운 안에는요, 한류 굿즈라든가 한류 숍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먹거리라든가 한국 식품들을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국식 반찬이라든가 김치 등등 많이 판매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올라가면 2층에 레스토랑 같은데 날씨가 더우면 생각나는 게 있죠? 빙수. 그럼 빙수도 팔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촬영을 했는데요. 군데군데 쉬는 곳이 있고 가게가 문 닫은 곳이 있네요. 원래 여기가 화요일날 쉬는 곳인데 수요일날도 쉬는 가게가 몇 군데 보입니다. 네, 오른쪽에 보면 또 한류 굿즈집이 있고요. 조금만 올라가면 김밥집이 보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김밥을 만드는 곳인데 여기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건너편은 순대국밥으로 유명한 집인데요. 맛은 그냥 보통인 것 같습니다. 의외로 핫도그 집이 참 많네요. 여긴 광장시장이라고 적혀서 핫도그도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요, 역시 반찬 가게들 김치 파는 곳이 보입니다. 이렇게 걸어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는요, 화장품 가게 새로 생긴 곳 같네요. 여기도 반찬 가게, 기본 김치라든가 한국식 제품을 파는 곳이 더 많네요. 오늘 좀 왼쪽에 있는 가게도 오늘 쉬는 날이 같아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꽤 사람이 별로 없네요. 한가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정말 덥네요.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왼쪽에 보임요. 이쪽은 김밥이랑 지짐이 떡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저도 가끔 이 집 김밥은 사 먹는데 맛있습니다. 네, 쯔루아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재래시장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코시국 때문에 한국에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코리안타운에 모여가지고 한국 음식도 먹고 한국 식품도 사고 한국 아이스크림도 먹으면서 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내기에는 코리안타운이 딱 적합한 것 같아요. 아이고, 박서준상이 미소를 띄워주네요. 자, 이렇게 가보면 피카츄 자판기가 귀여워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목마른데 하나 사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앞으로 쭉쭉 나가면 또 가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한국도 치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한국 치킨 붐이 일어서 어딜 가나 한국 치킨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냥 후라이드 치킨부터 시작해서 양념 치킨까지 한국의 치킨은 다 이쪽에 모인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치킨집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걷다 보면은요, 오른쪽 편에 한류 백화점이라고 하는 건물이 보입니다. 이 건물 2층이 백종원의 홍콩 반점이 들어왔어요. 작년에 들어왔는데요. 지금도 일본인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가게이기도 합니다. 저도 아들이랑 같이 한 두 번 정도 먹으러 왔었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면이 꼬들꼬들하지가 않아요. 저는 좀 딱딱한 면을 좋아하는데 그것만 개선된다면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치킨집인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치킨을 구워서 조각으로 판매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왼쪽에는요, 김치부터 시작해서 반찬 등을 파는 곳입니다. 여기 뒤쪽에 오니까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왼쪽에는 와플집이 보이고요. 어머, 여기는 어딘데? 김치랑 삼계탕 전문점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람이 꽤 많이 줄 서서 구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재래시장 가면요, 이런 모습 흔히 볼 수 있죠. 반찬을 덜어서 구람대 가지고 판매도 하고, 아니면 팩에 담아 가지고 낱개 판매도 하고, 그건 한국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는 모자는 파는 곳이고, 요 앞에 보면요, 런치 바이킹구라고 적혀 있는데요, 1,000원을 주고 자기가 먹고 싶은 반찬이라든가 음식을 덜어서 먹는 곳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리안타운을 쫙 훑어보았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